오늘은 뭐 아파트 철거 이거 뭐 맨날 찍어서 하는 건데 오늘 아파트 철거하는 것보다는 저의 이런 마음을 한번 여러분들께 전해 드리고 싶은 마음에 담았습니다. 여기도 안녕하십니까? 철거하는 박선입니다. 우리 전철인들 11월달 파이팅 하시고 이거 벌써 이제 8회도 다 갑니다. 이제 두 달 남았는데 우리 끝까지 2021년 마무리 잘 하시고 안전하게 가고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 지금 저희 오래된 그래서 공간에 같이 공간에 같이 오늘도 아파트입니다. 이거는 이제 좀 신식 아파트 아니고 조금 근력이 된 아파트인데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 아닙니까. 같은 평수라도 옛날 아파트는 저희가 거의 뭐 50% 이상 더 차이 날 겁니다. 철거 내용은 뭐 전체 철거고 정창기가 하나 사야 되겠다. 장판 긋고 소리 안 나는 장갑부터 살살 해보겠습니다. 아이고 우리 침벌이 또 살살 마시겠네. 돈 발랐으네. 제가 세마 빠지겠다. 두 번째 빠지지. 뭔 시끄럽노? 어째 되노? 더 시끄럽노? 사갔어. 나중에. 이쪽에서 해야 되는데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어쩌노? 뭔 하나? 파내야 되는 거 뭘로 파내야 되노? 그건 안 돼. 그런 생각이 되는데 세라 안 돼. 그거 안 된다 그러면 어쩌는데 그럼 어째 하는데 안 돼 뭐. 안 되면 가야 통째로. 너무 입이 너무 안 좁나? 마음이 삐딱하나? 마음이 안 삐딱하고서야 그리? 저희는 이제 점심 식사하고 왔는데 옛날 아파트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겁니다. 별로 할 게 없습니다. 거의 다 철거 다 했습니다. 아이고, 뭐, 이제 정리하고, 여기 조절관은 거기 오래돼가지고, 삭아가지고, 메꾸라를 못하고 있는데, 요거 지금 저, 조절관은, 요, 부러졌거든요. 부러진 거 이거 빼내고, 메꾸라, 좀 세 군데나 그렇게 돼가지고, 그거 메꾸라 하고, 예, 네, 정 빼고, 뭐, 이러면 뭐,
늦어도 2시 하면 마치실 것 같은데. 우리 전철인 여러분들 정말 좋습니다. 아 정말 요즘 톡방도 물러지거니 와 또 서로 일도 이렇게 서로 나눔하고 정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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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분 좋습니다. 아, 제가 단톡방을 만들면서도 반신반의하면서 만들었는데요. 아, 이렇게 많은 교류를 하고 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. 근데 아주 단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교류를 해주시고 또 일도 나눠주시고 소개도 해주시고 정말 좋습니다. 의지가 된다 할까요? 그죠? 아, 좋습니다. 저는 정말 가까운 데 계신 분도 물론 계시지만 멀리 계셔도 의지가 됩니다. 희한하죠. 이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이렇게 서로 의지가 되고 그리고 참 진짜 좋습니다. 서로 모르면은 경쟁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한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또 서로 협력도 하게 되고 정말 기분 좋습니다. 네, 이번에 저희 이제 충청 이남에 계신 분들 모임을 한번 가져볼까 해가 지금 공지를 올려놨는데 시간 되시면은 한 번씩 참여해 가시고 얼굴도 좀 익히고 우리 온라인에서 만났지만 또 오프라인에서도 보면 또 색다를 겁니다 아마. 아, 또 멀리 계신 분 저 우리 제주도 도담철근님 혹시 시간 되시면은 참석하시면 좋겠습니다. 그 주변에 지금 여수와 광양 경남, 울산, 부산, 포항 이렇게까지 지금 돼 있고 그 아무래도 강원도 쪽은 경기도 서울 쪽으로 모임 참석을 하시는 게 맞지 싶습니다. 좋은 만남이 됐으면 좋겠고 이걸 또 계기로 더 많은 교류가 일어났으면 싶은 마음입니다. 지금 제 거래처 중에서는 제 일을 거의 뭐 제일 많이 하는 거래처인데 여기도 지금 제가 우리 부산의 탑 박 대표님한테 여기 연결을 좀 해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일 첫 거래를 하게 될 텐데 모쪼록 잘 하셔가지고 꼭 네, 거래처를 1군 거래처가 되시기를 빌겠습니다. 화이팅 하십시오. 우리 박 대표님. 네. 이제 또 마무리하고, 저희는 또 마치도록 할 거예요. 아이고. 자, 마무리 해봅시다. 작업하시다가, 조조랑이 있습니다. 오래된 아파트를 이렇게 부러지는데 이렇게 통봇 같은 걸로 가지고 탁탁 이렇게 되고 아니면은 다른 분들은 나무를 박아가지고 돌리고 되시더라고요.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그죠. 저는 그냥 이거 송곳으로 가지고 보통 때려 냅니다. 셋톱을 잘라가지고 전에 막 하는데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잘 되더라고요. 총 세 군데였는데 보시면 이렇게 송곳까지 산산산산산 쳐내면 안에서 뿌려질 거 같아요. 세 군데 다 빼내고
작은 맛이 있습니다. 기본 철거라 그렇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그런 건 없습니다. 딱 기본 철거입니다. 그 옛날 아파트가 좋습니다. 저는 이렇게 철거 마쳤고 깔끔하게 잘 됐습니다. 아까 저기 저 조절가랑 부러진 거 그것도 다 빼내고 매꾸라까지 했고 물 안 새는 거 확인했고 전기 다 철거했고 여기 지금 전기선 여기 좀 지나갈 자리 바꿔달라고 해서 이렇게 봤습니다. 이렇게 마쳤습니다. 오늘은 이렇게 마쳤고 우리 철거인들한테 제가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이렇게 담았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고맙습니다. 다음 현장에서 또 뵙겠습니다.